왔다고 됐다고 두 개 구분하는 문제. 첫 번째가 이거 맞나? 자, 아까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자, 둘 다 관계사 왔도 것이요, 접수사 됐도 것이야. 뒤가 완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처럼 여기서는 목적어가 빠지고, 아니면은 전체에서 주어가 빠지고, 이럴 때는 완전하지 않은 거야.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만 있어도 완전하다. 그래서 얘는 선행사가 없는 거, 얘도 접수가 됐고 선행사가 없는 거, 이거 두 개는 똑같지? 그래서 선행사가 없다, 또 공통적이고, 뜻도 말하는 것 똑같다. 차이는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야. 자, 나는 발견에 따라 차렸다고. 자, 이거는 turn gray, 이게 동사네. 이거는 이제 회색으로 변하다인데, 뭘로 변하다? 변하다? 자동사지. 자, 완전하네. 변하는 것을 알아챘다. 것이네. 선행사 없네. 그럼 답은 뭐겠다? 그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내 피부는 민감하다. 그랬어. 내가 입는 것. 것이라는 말 되지? 선행사 없지? 입다라는 동사인데, 뭐를 입다? 뭐가 없어? 목적어 없으니까 답은 뭐겠다? 자, 그런 걸 판단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이만큼. 이만큼이 주어인데, 이러는 것은 소중한 기억이 된다, 나중에.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것도 뭐뭐라는 것 되니까 와다님 대신데 선행사 없고, 네가 하는 것인데 하다가 동사잖아. 뭐를 하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타동사니까 완전 안 하지. 그러면 답이 뭘까?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 다음에 그들은 얻을 수 있다. 그랬어. 그들이 소망하는 것. 것이니까 와다니면 되시다. 선행사 없다. 소망하다는 타동사지?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은 불완전하니까 뭘까?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그 다음 번호로 갑니다. I found부터. 자, 나는 테이블을 발견했던데,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테이블. 테이블 꾸며주지? 자, 보면은 이제 선행사가 있는 거야, 꾸며주는 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쓴다고 그랬지. 선행사가 사람일 때 후, 사람 아닐 때 위치, 대세 나무 때나. 자, 이 관계사 what이든 나머지든 공통점은 뒤에가 불완전한 거지. 자, 지금 상황에는 뒤에가 완전해, 불완전해? 뭐가 없어?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 선행사 있어, 뜻 없어. 그러면 관계사, 관계 대명사 계통을 쓰면 되겠지. 책이야. 네가 추천했던 책이야. 선행사 있네. 자, 선행사가 있을 때는 관계사 what을 쓸 수가 없지. 자, 선행사, 그 다음에 추천하다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지? 완전하지 않네, 그럼. 선행사 있네? 그럼 뭐 관계 대명사 계통을 써야겠지. 자, 이 차는 브라더가 다음 달에 살려고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되지. 겉다니까 와다님 되시다. 선행사 없다. 뒤에는 어때? 사다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없지? 완전하지 않지. 그러면 답이 뭘까? 이렇게. 나는 야구를 봤다. TV에서 진행되는 게임이잖아. 게임을 꾸며주네. 즉 선행사가 있네. 뜻은 없네. 주어가 없네. 불완전하지. 자, 그럼 뭘 써야 될까?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질문 받고 마무리합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자, 질문? 뭐? 저기 위쪽에 2번. 자, 위쪽에 2번을 봐볼게. 여기서 질문이 뭐? 내 피부는 민감하다. 내가 입는 것에. 것이니까 와다니면 돼. 선행사 없지? 입다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지? 그럼 뭘까? 이렇게 판단하면 돼. 다른 질문 있나? 오케이, 끝.